나 이름이 카나리아인 줄 알았잖아. 카나리아. 카나리아. 내 말 따라해봐. 안녕. 아직 말은 못 따라하나 보네. 양말. 보통 양말. 의상을 한번 보여주라고 했으니 싹 보여줘야죠. 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지금. 공기도 좋고 옆에서 새들도 짹짹거리고 마치 내가 왕자가 된 느낌이랄까? 요정이 된 느낌이랄까? 나만을 위한 공간이랄까?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맞습니다. 이 소식을 알면 팬들도 좋아, 팬분들도 좋아하시겠죠? 빨리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. 그냥 확 얘기해버릴까요 그냥? 뭐 트위터 올려버리고 막 그냥 막 어? 봄이 오면 막 가사 같은 거 막 다 스포하고 막 노래 부르고. 그럼요 이제 스포 하나 또 기가 막히게 해야 돼. 그래서 이것도 스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아뒀죠 좀. 아, 이 자연과 하나 된 이 느낌. 저는 자연을 사랑합니다. 우리 다 같이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뻥도 뱉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. 그치? 자연 화이팅. 지구온난화가 지구가 아프대요 요즘에. 전 전날에 패딩 입었는데 다음날 21도고 막 그러더라고요.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. 우리 다 같이 지구를 살려봅시다. 저도 요즘에 일회용 조이컵 안 쓰고 텀블러 들고 다니거든요. 누가 고치게. 300살이면은 내 인생을 거의 한 20배를 사는 거네 거의. 와우. 할머니 할아버지다. 혹시 그거 아세요? 저 사실 사실 지구 사람이 아니에요. 그 토성에서 살다가 어떻게 토성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지구로 건너왔는데 지구랑 잘 맞아가지고 지금 420년째 지구에 있고 한 30년만 있다 다시 토성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. 봄 느낌이 되게 강한 느낌의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. 왜냐면 타이틀곡이 봄이 오면이고 보고 싶어 푸른별 하나. 되게 봄과 되게 연관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봄 느낌을 많이 냈거든요. 제일 찍었는지는 아마 확인해봐야 알 것 같지만 열심히 했거든요. 그래서 잘 나올 거라 믿고. 이거 괜찮아요? 기념관광. 전 이러고 이틀 동안 있을 수 있거든요. 자,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어떻게 생겼는지. 와, 예술. 오, 예술. 우와, 제목 반지. I'm artist. 다음은 스튜디오 촬영인데. 스튜디오 촬영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할지 매우 기대가 많이 돼요. 스튜디오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기억할게 지금 이 순간 너를. 어? 아까도 했는데? 아까도 이 머리였어요. 저한테 관심이 없군요. 너무하네요. 염색 밝은 색이었잖아요 원래 갈색. 좀 어두운 색깔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저거 괜찮다고 그래서 아예 검은색으로 할까요? 그랬는데 살짝은 이렇게 보라색 빛 나는 검은색 보이시나요? 팬분들이
항상 그렇게 막 흑발을 외쳐주셨는데 드디어 하게 됐네요. 괜히 다 제가 기분이 좋아요. 푸른 밤 하늘 위에 별처럼 아름다운 봄날이 또 내게 왔네요. 내 맘을 밝게 비추는 하늘 위에 푸른 별 하나. 저 별을 다 알 순 없지만 바라만 봐도 좋아요. 휘파람 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고 밤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오네요. 푸른 밤 하늘 위에 별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또 내게 왔네요. 어느새 내게 들어왔죠. 내 맘속에 유난히 푸른 별 하나. 이 노래 마지막에 녹음했거든요.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워요. 목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녹음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, 이 노래는. 근데 목이 너무 아픈,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안 좋은 상태로 했었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. 나중에 무대 때 잘하면 되죠, 뭐. 야, 이거 봐봐요. 장난이죠? 어쩜 이렇게 잘하냐, 나는. 참, 이거 봐봐요. 완벽하지 않아요? 이 정도면 거의 못해. 10점 만점에? 멈추면 그 사진을 보고 평가를 할게요. 어, 이 사진. 자, 일단 좀 되게 피곤해 보여. 마이너스 1점 감점이고. 뭔가 좀 좋아. 어, 이거는 100점. 이거 봐봐요. 이건 100점. 오! 이거는? 이거는. 이거는 한 2점? 어? 이게 선호인가? 어? 뭐가 선호지? 예. 보여. 눈이 살짝 사실 옆모습 이런 느낌 괜찮네. 막 이렇게 보이면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. 근데 이런 느낌 괜찮다. 지금 눈 색깔이 약간 노랗잖아요.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. 이거 뭐 쉐딩 뭐라 그래요? 섀도우. 이 색깔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흥하오. 제 첫 앨범을 축하하는 케이크요. 왜 자꾸 보는 거야? 왜 자꾸 보냐? 아 진짜. 오빠 집 가야 돼. 오늘 제 첫 데뷔 앨범 자켓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봤는데요.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정말 저 스스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성장하는 가수 유선호가 되겠습니다. 화이팅!